2020년 한국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5월 5일 개막합니다. KBO 이사회는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올 시즌 개막일을 확정했습니다. 애초 5월 1일 개막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조금 더 선수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쪽으로 생각하자면서 개막일을 같은 달 5일로 정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개막할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정규 시즌은 코로나19 여파로 밀렸지만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안정세를 보인 덕분에 정규 시즌 개막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의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KBO와 각 구단도 더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2020년 프로야구는 일단 팀당 정규 시즌 144경기 소화를 목표로 출발합니다. 선수단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긴급 이사회를 열어 경기 중단 기간을 결정하고 상황에 따라 경기 수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편 21일부터 시작한 연습 경기는 팀당 3경기를 추가로 편성합니다. 이지윤 기자였습니다.